합니다. 자, 그리고 흘리면서 돌아섰어요. 이승준 오늘 좋습니다. 가운데 쪽에서 왼발로 태현찬이 뽑아줍니다. 오른쪽 측면까지 공 전달 됐습니다. 터치라인 쪽 어렵게 살려냈고요. 접어놓고 안쪽 바라봅니다. 그리고 꺾어주는 패스 전달이 됐어요. 최명희 오른쪽에서의 크로스 올라옵니다. 루안의 머리 그리고 루안의 볼 접어놓고 입니다. 들어갑니다. 전화위복. 교체돼서 나간 이강국의 빈자리를 임유남이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오른쪽에서의 크로스 루안의 머리 오빈석이 밀어내봤습니다만 침착한 임유남 마지막까지 집중력 발휘하면서 골키퍼도 수비수도 손 쓸 수 없는 다시 한 번 압박인데요. 루안에게 흘렀습니다. 루안 오른발 각도 접어놓고 동료에게 내줬습니다. 그리고 태양찬의 오른발 골절 들어갑니다. 한 골로는 부족합니다. 두 골 태양찬이 뽑아냅니다. 아, 여기서 압박을 통해서 공격을 다시 한번 전개하게 됐고 루안의 슈팅 접어놓고 태양찬에게 굴절되면서 최성경 골키퍼가 막아낼 수 없는 궤적으로 공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 역시나 또 윤병우 바깥 발로 네. 뒤쪽 공간을 봤습니다. 지금은 김진영 아직 살아 있습니다. 황은성 들어갔습니다. 황은성 멀티골 네. 황은성입니다. 황은성 선수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키퍼 나온 거 보고 키 넘겨서 넣었거든요. 감각적인 슈팅까지 보여주는 황은성 오늘 침착함 99를 보여줍니다. 네, 굉장히 센스 있게 지금 또 골을 기록했고 와 오늘 첫 골도 그렇고 이번 골도 그렇고 굉장히 좀 침착하고 센스 있게 또 골을 잘 기록했습니다. 자 일단 이 윤도화 선수에게 들어가는 패스가 굉장히 절묘했는데 이후 슈팅까지 황은성이 오늘 양주심의 축구단의 히어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황은성 선수는 저 킥 하고 나서 그냥 들어갈 거 알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공 쳐다보지도 않고. 벤치 김민식 크로스 조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반대편 김승호 받아놓고 네, 아까 전에 들어왔습니다. 김승호의 마늘골 스코어 2대1이 됩니다. 네 지금 세컨드 볼이 김승호 쪽에게 딱 떨어졌는데 슈팅 각도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걸 놓치지 않고 왼발로 아주 네, 감각적으로 감아찬 김승호 선수의 추가골입니다. 아, 김승호 선수의 움직임이 조금씩 날카로워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날카로운 한 방을 꽂아넣습니다. 네 지금 뭐 예지를 하신 것처럼 네. 김승호 선수에게 딱 공이 떨어졌고요. 어, 이걸 또 놓치지 않는 네, 김승호 선수의 슈팅까지 굉장히 멋졌습니다. 김승호 선수가 아 이건 뭐 거의 뭐 마음을 준비합니다. 자 오른발로 피어 들어갑니다. 맞자 뒤에 골 들어갑니다. FC 용포 1대0 선제골을 들어왔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킥을 바탕으로 이 흘렀던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여재율 선수가 지난 맞대결에서 자책골을 기록했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정말 귀중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재율 선수가 정확함과 단단함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FC 목포가 1대0 먼저 한 점 앞서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포가 굉장히 오랜만에 또 선제골을 기록을 합니다. 17라운드 경주와의 경기였죠. 6월 17일에 있었던 경기인데 이 경기 이후로 9경기 동안 선제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또 선제골을 펼쳤고 그리고 재밌는 기록은 목포가 선제골을 기록한 경기에서는 공격가담 능력이 좋은 편입니다. 이번 시즌 두 골을 기록하고 있고 침투 장면을 상당히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왼쪽 수비수입니다. 자 황건혁 붙여줬고요. 헤더!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선제골 뽑아냅니다. 부산교통공사의 배진우입니다. 오른쪽에서 황건혁의 아름다운 궤적의 크로스가 배진우의 머리를 정확하게 찾았고 배진우의 머리를 떠난 공은 옆 구물을 출렁입니다. 아 여기서 그렇죠 이민석 선수가 지난 경기부터 폼이 좋았거든요. 황건혁에게 좋은 패스를 배달을 해줬고요. 이 크로스 궤적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던 게 확인이 됐고 배진우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너무나 편안한 자세로 돌려놓는 헤더까지 보여줬습니다. 아 네 너무나 편안하게 크로스 올리고 헤더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당진의 수비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겠고요. 배진우가 기뻐하면서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스코어 1대0 살려보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배바지 화이팅 하고 이제 근육 아이콘 보내주셨습니다.
김민준 선수 이 배바지를 입고 지금 또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이민호의 오른발과 김민준의 왼발 박태용 선수도 먼 거리 프리킥은 시도할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 자 어떤 선수가 킥을 처리할지 김민준이 갑니다. 왼발 배바지 들어갑니다. 이게 배바지의 힘인가요? 2대0을 만듭니다. 김민준의 득점. 엄청난 프리킥이 나왔습니다. 벽도 골키퍼도 얼어붙게 만들었던 김민준. 전반전 막판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 김민준의 왼발 프리킥. 골키퍼가 손 쓸 수 없는 구석으로 향하면서 골대 맞고 옆 그물을 출렁입니다. 김민준의 이번 시즌 세 번째 득점. 팀의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 부산교통공사가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프리킥을 얻어낸 선수가 이민호 신영준 공을 내려놨고요. 지난 경기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골 천안전까지 합치면 세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번 시즌 11번째 득점이자 16번째 공격 포인트를 쌓아올릴 수 있을지 신영준의 금자탑에 하나의 벽돌이 더 올라갈까요? 들어갑니다! 신영준이 깔끔하게 구석을 찔렀습니다. 스코어 이제 3대0이 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간격을 더 벌립니다. 부담이 될 만도 했는데 정말 깔끔하게 구석을 찔렀고요. 옆 그물을 타고 들어가는 페널티킥. 김현성 골키퍼가 방향은 읽었습니다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움 닫기 템포 살짝 페이크를 준 이후에 신영준 선수가 침착하게 왼발로 구석을 찔렀습니다. 아우 너무 잘 찼네요. 정석 같은 페널티킥을 보여줍니다. 카메라가 있는 방향으로 또 센스 있게 사랑한다는 키스를 날려 오늘도 역시 주장 완장을 달고 있는 광래승 선수입니다. 미세요? 패스가 차단이 됐습니다. 공격 숫자를 순식간에 늘려갑니다. 못 답니다. 못 따죠? 못 따내줍니다. 그대로 먼 골! 엄청난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0. 와 지금 이 골은 이번 시즌 K3리그 베스트 골 후보에 단연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하트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는 호도우프 선수 시즌 2호 골을 만들어냅니다. 와 정말 이 클래스를 보여주는 호도우프의 중거리 슈팅이었고 지금도 이 모타 선수가 중앙에서 너무 자유롭게 볼을 받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파주는 호도우프의 수비가 헐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공격 기회 엄청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호도우프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내줄 때 이 경기장에서 여기서 호도우프가 슈팅할 거라고 예상했던 선수는 호도우프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파주 스타디움의 빨랫줄에 걸렸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슈팅이네요. 아 정말 저기에서 슈팅을 할 거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아, 더군다나 이 왼쪽에서 저렇게 그대로 슈팅을 했을 때 아, 오른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슈팅을 날리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타이밍이었는데 또 호도우프의 클래스가 여실히 드러났던 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안시 축구단의 호도우프 선수 시즌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고 이 파주시민 축구단을 상대로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운데 연결 다시 한번 호도우프 왼발 크로스 반대편 갑니다. 윤용호의 좋은 터치입니다. 윤용호 박스 안쪽. 네. 찍었습니다. 광내승이 정말 아쉬워합니다. 아 지금도 사실 나가는 공을 이렇게 윤용호 선수가 완벽한 터치를 이끌어냈고 네. 아 지금 장면에서는 광내승 선수도 아쉬워할 법합니다. 지금은 이 리플레이 장면만 봤을 때 윤용호 선수의 팔이 먼저 맞은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장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윤용호 선수의 저 팔이 맞았다는 것이 인정이 됐다면 그렇죠. 광내승 선수의 팔도 이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주심은 지금 광내승 선수의 팔에 맞고 윤용호 선수에게 튄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 윤용호가 준비합니다. 윤용호 갑니다. 윤용호 슈팅! 아, 네. 골! 들어갑니다.
추가 득점을 기록하는 윤용호 선수입니다. 자, 윤용호 선수 이렇게 되면서 3경기 연속 골에 성공했고요. 네. 본인이 얻어냈던 페널티킥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패스를 전달해준 것이 호도우프 선수인데요. 네. 윤용호 선수가 직접 만들어냈고 득점까지 연결되면서 시즌 9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정말 이번 시즌 윤용호 선수의 득점 감각 정말 물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페널티킥 장면을 차치하고 네,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호도프의 오른쪽 공간이 열렸고 그리고 윤용호 선수에게 한 번에 찔러준 패스가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양쪽의 윙어들이 그 이상으로 이 앞쪽에서 성실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헤더 떨어집니다. 자, 아른산이 넘어졌는데요. 와, 지금은 찍었나요? 네. 찍었습니다. 페널티킥 선이 됐습니다. 아,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크로스가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김혜식 선수인데요. 네, 네. 지금은 김혜식 선수가 아는사 선수를 잡아챘다는 판정이에요. 따로 핸드볼. 박준혁과 마테우스, 마테우스와 박준혁의 대결입니다. 마테우스 갑니다. 슈팅! 들어갔어! 만회 득점을 기록합니다. 마테우스! 자, 마테우스 선수가 지난 18라운드에서도 똑같이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했는데 2호 골도 또다시 페널티킥으로 침착하게 성공을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혁 선수가 이 방향은 알고 있었는데 네. 마테우스 선수의 킥이 너무나도 우수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일단은 침착하게 본인이 원했던 그 방향으로 차분하게 슈팅을 시도를 했고요. 네. 마테우스 선수 본인으로서도 득점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있었을 텐데 일단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2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양 팀의 격차는 한 점 차. 시간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